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말농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용접기 구입과 용접에 필요한 장비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번 용접 관련 영상을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그만큼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내 손으로 뭔가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저나 여러분이 이 용접법을 배워서 밥벌이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 필요한 소소한 작업들을 내 손으로 해보자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용접 제일 잘하시는 분도 처음 시작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아요. 예, 저도 잘하는 편도 아니고 여러분하고 똑같고 기술은 갈고 닦음에 느는 거예요. 연습하면 느는 거죠. 제가 생각하기에 하루 1시간씩 한 3일 정도만 연습하시면 간단한 물건 정도는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저번 영상을 올리고 나서 용접기 구매에 대해 궁금하다는 문의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도 전문가도 아니고 초보라서 공부를 좀 했어요. 공고상 가서 자문도 구해보고요. 먼저 용접기 구매부터 알아볼 건데요. 저는 네이버 쇼핑을 자주 이용해요. 검색창에 여기에 아크 용접기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요 많은 제품들이 나와요. 근데 저는 이걸 항상 리뷰 순으로 보거든요. 뭐 사람들이 많이 샀다는 거죠. 그래서 리뷰 평도 한번 봐요. 사람들이 이 평이 좋은지 나쁜지도 한번 읽어봐요. 여기 보시면 용접기만 있는 것도 있고 패키지로 있는 것도 있어요. 상위에 있는 건다 비슷한 것 같아요. 요 리뷰 상위에 있는 건 성능이 다 비슷한 것 같고, 용접기가 고장이 잘안 나는 부품이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AS나 부품 수급이 잘안 되는 중국산은 좀 피하고요. 국산 중에서 고르시면 돼요. 용접기 모델명 뒤에 보시면 185, 200 이렇게 숫자가 있는데요. 용접기 용량을 말하는 거예요. 숫자가 커질수록 용량이 더 커져서 두께가 더 두꺼운 철을 용접할 수가 있어요. 185A 이하는 가정용, 185A 이상은 산업용으로 구분하는데요. 185A가 3.2파이 용접봉을 20개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대요. 우리가 그렇게 사용할 일은 없으니까 용량은 충분할 것 같아요. 용접기 기능 중에 전격 방지 기능이 들어간 게 있어요. 185 암페어 이하, 아까 말씀드린 가정용은 의무 장착이래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185 넘는 거 200짜리, 230짜리도 거의 다 들었더라고요. 이 전격 방지 기능은 감전에 관한 건데요. 요 기능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스선은 3m 정도면 적당할 것 같고요. 홀더선은 한 5m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만들려는 구조물이 크면 이제 이 3m, 5m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그럴 때는 이렇게 리드선을 하나 사시면 돼요. 이렇게 리드선을 사서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하시면 되는데, 저 리드선도 선이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으니까 그걸 두꺼운 걸 사시는 게 나아요. 이 리드선 자체가 연속 용접을 할 때는 이 용량이 좀 딸려요. 뭐 저희는 그렇게 풀로 용접을 할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뭐 5개 이상 풀로 용접을 하실 경우에는 따로 이런 선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농막 지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용접을 다 했습니다. 여기 용접기가 있는데 요거는 제가 쓰던 거고요. 요거는 빌려왔어요. 옆에 다른 분걸 빌려왔는데, 여기 용접기 밑에 보면 전격 방지기 내장형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도 잘안 보이네요. 그늘이 져서 잘안 보이는데, 여기도 전격 방지기 내장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부터 설명드릴 건데, 용접을 배워보려고 하는데 감전에 대한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랬는데, 용접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서 그 전기 가지고 아크를 발생시켜서 두 개의 모재를 붙이는 거예요. 근데 220볼트가 들어가서 나오는 건 70볼트 정도예요. 뭐 70볼트면 감전된다고 해서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닌데,
물이 묻은 손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에 민감하신 분들은 위험할 수도 있어요. 용접기 전원을 켰는데 지금 여기 전원이 불이 들어왔어요. 너무 밝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정제비 돼요. 근데 이걸 하나만 만지면 전기가 안 와요. 이렇게 맨손으로 이렇게 두 개를 만지면 전기가 와요. 근데 한 개를 만졌다. 이건 아까 뜨거워졌을 건데 식었네요. 예, 이렇게 만지면 전기가 안 와요. 예, 70볼트인데 양쪽을 두 개를 만지면 전기가 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전격 방지 기능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전기 충격 방지 기능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지금 이게 용접이 되고 스위치가 올라간 상태인데 이걸 두 개를 이렇게 잡아도 전기가 안 와요. 그러니까 용접을 할 때는 70볼트까지 올라가는데 용접을 안 하고 놔둔 상태에서는 얘가 9볼트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용접을 하려는 순간 또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전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감전에 대한 걱정은 없고 일반적인 용접기가 9볼트까지 떨어지고요. 용접을 하면 70볼트까지 올라가요.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스타맥스 제품은 3볼트까지 떨어져요. 3볼트면 건전지 두 개 연결해 놓은 거니까 뭐 감전에 대한 걱정은 없어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지면 이거 전기가 안 오죠? 전기가 안 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용접이 되죠. 그러니까 용접을 하는 순간적으로 전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용접이 마치면 한 1-2초 만에 전기가 다운이 되고요. 그러니까 감전에 대한 위험은 없는데 그래도 감전은 위험하니까 가능성은 있어요. 이게 완전하지는 않으니까 굳이 비 오는 날이나 물기가 많은 곳에서 용접은 좀 하지 말아야겠죠.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예.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용접 작업을 하면 용접 작업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하고 가스가 발생을 해요. 특히 아연곽과는 이 철 표면에 붙어 있는 도금되어 있는 아연이 타면서 더 많은 가스가 나옵니다. 좀 유해한 가스죠. 흡입하면 몸에 상당히 안 좋으니까 전문 마스크를 끼고 하는데 여기 제가 쓰던 건데 3M 마스크예요. 3M 일회용 마스크인데 이 마스크도 다 같은 게 아니고 여 밑에 보면 번호가 있어요. 여기 보실라나 모르겠는데 9322K 이렇게 돼 있어요. 방진 1급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스크도 검색을 해 보시면 1급 있고 2급 있고 번호가 다 틀려요. 다 틀린데 용접에 가능한 마스크가 있어요. 설명을 보시면 용접에 가능한 마스크가 있어요. 그걸 준비하셔서 용접 작업하실 때는 항상 마스크를 쓰고 하셔야 돼요. 그 용접 시 나오는 가스가 사람한테는 많이 해로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고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준비해 놨다가 뭐 밭에 노타리 칠 때도 하고 용접 작업 작게 할 때는 잘 안 해요. 안 하게 되네요. 잘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건 용접면이에요. 제가 용접을 하면서 쓰던 게 이거라고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이 초보자는 자동 용접면이 꼭 필요하다는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전문가 분인 것 같아요. 저도 자동 용접면을 갖고 싶기는 했어요. 근데 너무 고가고 좀 저렴한 거는 좀 품질을 믿을 수 없겠다 싶어서 좀 망설이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저렴한 것도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인터넷에서 구입을 했어요. 했는데 이걸 쓰고 용접을 해보니까 신세계예요. 신세계. 초보가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배우네요. 네, 이거는 32,000원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똑같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리뷰 많은 순으로 보고 그 중에서 저렴한 걸 구입을 했습니다. 스펙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걸 쓰고 보여요. 이걸 쓰면 여기 보이시나?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바깥이 보여요. 제 손가락이 보이죠? 예, 근데 이게 용접을 하는 순간적으로 이렇게 까매져요. 까매져서 눈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재를 확인하면서 용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두워지는 감도를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많이 어둡고 덜 어둡고를 하는 거고, 요 안에 보시면 이쪽에는 배터리 들어가는데, 이쪽에는 어두워지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 이거는 어두워지고 나서 밝아지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뭐 반응 속도가 0.00 단위로 나간다니까, 뭐 제가 써봤는데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렴해도 괜찮다. 제가 이거는 32,000원 주고 샀다 그랬는데 이거보다 더 저렴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영접하시는 분 이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 빨간 게 자석이에요. 이 용접면을 구입을 했는데 사은품으로 온 거예요.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이걸 전에 용접을 하실 때 이렇게 직각을 맞춰야 된다 그랬는데, 요거를 자석이라서 여기 이렇게 붙거든요. 이걸 여기에 붙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자동으로 직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직각면이니 이게 자동으로 직각이 되는 거죠. 이러면 굳이 안 잡고 여기에 바로 용접을 하시면 편하죠. 이게 자석이 붙잡고 있어주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가 왔는데, 사은품으로 하나가 왔는데 제가 하나를 더 구입을 했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하나를 더 구입했어요. 이것도 있으시면 좋아요. 예, 대충 설명은 드린 것 같고, 제가 가격을 한번 볼게요. 지금 용접기는 10만원대 제품을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스타맥스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89,000원, 9만원, 10만원 이렇게 있고요. 아세아는 요거보다는 약간 비싸요. 그래서 한 2, 3만원 정도 비싸시. 홀더선은 별매니까 홀더선 구매하시고, 용접면 이거 35,000원 구매하시고, 요거는 하나에 1,000원, 2,000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통으로 박스로 하면 돼요. 이렇게 구입하시고, 그다음에 용접봉 한통 2.6파이가 용접이 잘 되니까 그렇게 구매하시면 20만원 언저리에서 이 세트를 다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2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 놓으시면 뭐 계속 쓰는 거죠. 고장이 잘안 나고. 전문적으로 많이 쓰시면 모르겠는데, 저희들처럼 잠깐 잠깐 사소한 작업을 하실 것 같으면 평생 쓸것 같아요. 그래서 20만원 투자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한 서너 번만 연습을 하셔서 한두 달만 하시면, 간단한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두드리고 긁고 용접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모재에 그렇게 하면 모재가 더러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자투리 남은 걸 가지고 옆에 갖다 놓고 여기에다가 두드리고 긁고 용접하시면 돼요. 용접 작업을 다 마치고 나서 용접면이 거친 부분이나 아니면 절단면이 거친 부분을 그라인더 작업을 해요. 그때 그라인더로 한 번씩 살짝만 갈아주셔도 모재가 깨끗해지긴 하는데, 이렇게 여유분을 준비하셨다가 옆에 두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용접 처음 연습하시는 분들이 이두 개의 이렇게 모재를 이렇게 붙이는 거 연습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편편한 면에다가 먼저 해보시는 게 좋아요. 연습을 해보시고, 조금 어느 정도 이 감각이 익히신 다음에 두 개를 붙이는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붙였다 뗐다를 하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들었다, 손을 들었다 놨다 하려면 힘드니까 이걸 이렇게 손목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를 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접 잘 하시는 분들도 처음 시작은 여러분이나 저나 같아요. 연습하시면 충분히 다른 어떤 구조물을 만들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배워서 어디에 취업을 해서 밥벌이를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자 하는 거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